지난 3일이죠. 네. 남양주 갑구에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방통위원에 임명되기를 바랬고 방송은 전 진짜 구석구석 방송통신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방송장악을 그렇게 뭐 미션 받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자리를 얻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나하고 피튀기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내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동관하고 피튀기는 토론을 통해서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저는. 들어가서.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길목길목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 민원연 사무총장을 제가 사무국장부터 10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이 들어가서도 사실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 FTA 방송협상 뭐 그다음에 경인민방 건 싹 다 해결하고 나온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저를 그 종천 의원님이 사실 상대가 있는 건 껄끄럽잖아요. 혼자 독재하고 싶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보낸 것은 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네. 어느 방송에 나와서 조응천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공천 문제는 그 당정이 네.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정이 저를, 결정한다. 저를 임명하면 못 네. 나가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남양주 갑 지역으로 떠민 형국이니 네. 예, 지금 껄끄러우시더라도 저를 뭐 나무라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께 같이 항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항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상대가 있는 건 게 지역구는 이런 거예요. 갑을 병이 있으면 네. 제가 이제 갑이잖아요. 네. 그럼 병 지역에 강아지만 넘어와도 신경 쓰인다는 거거든요. 지역 강아지만 넘어와도 신경 쓰인다. 네. 그 혹시 조응천 의원하고는 뭐 저는 연락해 보셨습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네. 조응천 의원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 예. 그 시도 의원께 모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께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네.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네.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남양주 갑구에서 어떤 그 경선 승부가 벌어질지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 무조건 저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달라는 건 괜찮다고 네, 그럼요.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다당제 필요성 그다음에 제3세력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은 때가 되면 설명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내용을 좀 들어보면 신당 창당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찾아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야 된다. 네네네 네, 네. 만나서 지금까지 안 만났습니까? 지난번에 만나려고 무작위 애를 썼고 만나기도 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시면 저는 만나 뵈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낙연 대표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낙연 대표님은 손학규 뭐 전 대표랑 달라요. 손학규 전 대표야 뭐 저쪽에도 넘어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죠. 이해찬 대표님, 이낙연 네. 대표님, 정세균 대표님 네.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될 위치에 있으시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 그냥 원로가 아니죠. 당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응천 의원께 전화드려서도 뭐 네.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경선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경선을 안 하겠다 이런 후보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예.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하는 분들이 경선 공정한 룰이에요. 경선 룰이 그 룰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네.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낙연 대표도 허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이제 총선에 다가올수록 당에서는 현역들 간의 카르텔의 힘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현역들은 단수공천 받고 싶겠죠. 이건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원외가 불리해져요. 원내와 원외. 그렇죠. 예. 원외가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의 경우 보면 현역 의원들을 먼저 단수공천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임종석 총장이 출마를 못했습니다. 결국 책임지고. 맞아요. 예. 그건 왜 벌어지냐? 제3자가 보면 이상한데 현역들 입장에서 내가 당선돼야 되니까 그런 현역 카르텔의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하고 이낙연 대표님이 걱정하셔야 될 거. 그럼 어떻게 개혁공천을 할 것이냐. 개혁공천이라는 게 현역을 몇 프로 자르냐. 하위 20%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네. 어떤 방식으로 자르냐. 근데 20%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뭐 내각 차출, 뭐 용산 차출 이래서 더 많이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언론은 몇 프로 어디가 더 잘랐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그렇죠. 누가 더 열심히 개혁했다, 혁신했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건 얼마나 공천을 개혁적으로 물갈이할 것인가 첫째. 이낙연 대표님도 이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갈이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늘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낙연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있지 않고 네, 민주당 내부를 어떻게 개혁할 네.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고 있다. 대표잖아요. 앞으로 할 거다.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예. 정세균 대표님이 뭐 어쩌고 이런 연대에서 기사. 새정치 모델, 뭐 새로운 연대 모델,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3종 세트. 저는 김부겸, 이낙연 그리고 손학규 대표 오늘 나왔잖아요. 네. 이 전부 다 손학규계입니다. 과거에 이 세 분은. 이낙연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 손학규계였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예. 손학규 대표 시절에 예. 대변인인가 부서실장 예. 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정세균 대표님은 진짜 이분은 외길 한 길 걸어온 분이에요.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장관 하셨죠. 네. 열린우리당 때도 당의장 맡으셨고 그 예. 후에도 비대위원장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통맥 DJ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 정통맥을 이어온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세균 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어려워지면 네. 그때 최후로 민주당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제로 같고 언론이 너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 아유 전부 다 그 저기 서울 파이낸스 기자 김동연 지사님 이 말이 예, 유행어가 밈이 됐어요. 네.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네, 저도 똑같이 언론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십니까? 네. 근데 공교롭네요. 손학규계가 움직인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주장하시는 거야 자유인데 뭐 못 네. 쉬게 한다 그래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